안녕하세요. 낚시천국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생활낚시 리포트 제주 낚시대린TV의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깅낚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제주도 낚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무늬오징어 애깅낚시의 채비법과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낚싯대가 해당 오종의 전용대를 사용해야 그 조가가 높듯이요, 애깅 낚시에서도 애깅 전용대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낚싯대의 대라는 말과 로드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느냐는, 보통 루어 낚싯대를 로드라고 부르고요, 갯바위 낚싯대는 무슨 대라고 불려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깅 로드의 준비입니다. 많은 초보 애깅꾼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나는 애깅 종목꾼이 아니다 보니 무늬오징어 입질이 없어서 심심할 때는 같은 낚싯대로 전갱이 낚시나 볼락 낚시, 작은 사이즈의 농어, 문어까지 가능한 낚싯대를 추천해 달라고들 말하십니다. 제가 스키 선수였다 보니 스키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키 장비도 가장 상위 버전인 월드컵 모델은 실제 시합장과 같은 얼음판에서는 그 진가가 발휘가 되지만요, 스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초보 스키어 분들께는 장비 구입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습설이나 강설 또는 파우더의 설질에서도 쉽게 장비가 컨트롤이 되고 급경사나 완경사에서도 두루두루 편하게 스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조금 연질의 올라운드용 장비를 추천해 드립니다. 장비 운동에서는 해당 장비가 자신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편하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초보자용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애깅 낚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애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보 애깅꾼이시라면 고가의 애깅 전용대보다는 비슷한 채비로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 올라운드용 로드와 채비를 세팅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따로 애깅 올라운드용 로드가 판매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어 루어대에서 라이트대를 선택하거나 애깅대에서 MH대 정도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낚싯대를 구입하실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루어의 로드는 보통 미터로 표기하지 않고요, 피트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애깅 로드에 83M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1피트가 30.48cm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2m50cm 정도의 길이이며, M은 중간 정도의 강도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깅 릴입니다. 애깅 릴 또한 애깅 전용 릴이 따로 있습니다만 초보자분이신 경우에는 2000번이나 2500번 정도의 스피닝 릴을 추천해 드립니다. 애깅에서는 3000번 이상의 릴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최근 낚시의 트렌드가 가볍고 간결함이 있으므로 애깅 시에 사용되는 합사, 즉 PE줄을 요즘에는 0.45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합사가 1.5줄이 200m나 감기는 3000번 릴은 무게만 무거워질 뿐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낚시가 그러하듯 로드는 소모품이고 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므로, 저는 릴만큼은 한번 구입하실 때 중고가를 매입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애깅 로드와 애깅 릴의 구입 요령에 관한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채비와 세팅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애깅 채비와 기봉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체중과 신장에 맞는 길이의 애깅 로드를 선택하고 애깅 전용 릴 2500번을 세팅한 후에는 제일 먼저 원줄을 선택하게 됩니다. 애깅의 원줄은 합사줄인 PE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먼 곳에서도 나의 액션이 바로 애기 끝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인장력이 거의 없는 합사줄을 써야만 합니다. P라는 말은요, 폴리에틸렌의 약자로서 가느다란 플라스틱 섬유를 새끼줄처럼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들어줌으로써 나일론줄에 비하여 강도가 거의 3배에 가깝지만요, 줄은 아주 얇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끔 두 머리의 피싱샵으로 나일론 줄에 일반 낚싯대에 애기를 달아서 애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초보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애깅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먼 곳에 있는 애기가 나일론 줄의 늘어나는 인장력으로 인해서 액션이 애기 끝까지 잘 전달되지가 않게 되어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애깅 또한 여느 루어 낚시처럼 원줄과 목줄을 연결하는 쇼크 리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애깅에서의 직결 방법은 가급적이면 직결 부위가 가이드링을 적게 치면서 원투가 멀리 되도록 직결된 부위가 최대한 얇게 마무리되는 FG 노트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목줄은 공략하는 무늬 오징어의 사이즈나 밑걸림을 감안해서 1.5에서 2.5 정도까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채비에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경우에는 합사를 0.45를 사용할 때는 목줄은 1.5에서 1.75, 0.6호의 합사에는 1.75에서 2호의 목줄, 합사 0.85로 대물을 공략할 때에는 약 2.5의 강한 목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애깅은 주로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주로 하게 되므로 원줄의 길이는요, 한 100에서 150m 정도면 충분하고요. 목줄의 길이는 가급적 한 발이 조금 넓게, 그러니까 한 1m 50에서 조금 넘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P라인의 제로에 가까운 인장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카본 소재의 목줄이 그나마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목줄을 연결하지 않고 P라인에 바로 애기를 연결해서 애깅을 하신다면 눈이 좋은 무늬들의 입질도 거의 없겠지만요. 혹시라도 입질을 받아서 후킹이 된다고 해도 물을 머금어서 강하게 쏘아대는 무늬들의 움직임에 인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애기 바늘이 바로 쏙 하고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애기의 선택 요령입니다. 애기는 10년 전에는 약 3.5호를 주로 사용했고요. 5년 전부터는 약 3호, 최근에는 2.5의 작은 사이즈로 점점 그 이동을 하는 추세입니다. 차후에 애기의 선택 요령 편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모든 포식자가 그러하듯이 애기를 덮치는 무늬들의 습성이 본인들이 감당할 크기가 넘어버리면 입질을 잘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경험상으로는요, 미끼가 크다고 큰 대상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보편화된 사이즈를 노리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루어보다는 최소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애깅의 채비와 세팅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깅 편을 찍다 보니 조금만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그 내용이 계속 늘어나서 이번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다뤄야만 했습니다. 애깅 애호가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애깅 낚시에 대한 방송을 하려는 이유는 어떠한 낚시법이든 간에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되려면 아무도 잡지 못하는 시기나 같은 포인트에서 그 한 마리를 잡으려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깅 낚싯대의 구입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